폴란드 외무장관이 체코 주도의 우크라이나 탄약 공급 계획에 지원하는 자금 규모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빠른 물량 수급을 위해 한국에서 포탄을 구매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입니다. 27일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소리에 따르면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폴란드는 제3국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위한 탄약을 조달하기 위해 체코 계획에 할당할 자금을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지난 48시간 동안 체코와 관련한 폴란드의 기여분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한 결정이 내려졌다면서도 정확한 자금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지난 12일 해당 지원 계획에 폴란드가 합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당시에도 그는 폴란드의 자금 기여분 규모가 상당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지난 7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포탄 80만 발을 구입할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다면서 탄약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11일 독일 빌트지는 체코가 제3국으로부터 포탄 80만 발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빌트와 폴리티코 등은 한국, 튀르키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탄 구매처로 언급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체코는 탄약 공급자를 찾는 과정에서 친러시아 국가도 배제하지 않고 고려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마시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2일 비EU 국가에서 산 탄약이 이르면 6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장에 도착할 수 있다며 이를 확인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는 포탄 부족으로 러시아의 압도적 화력에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관료는 우크라이나 측 대포 발사량이 러시아와 비교해 최대 10배 적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체코 주도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공급하는 계획에 18개국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여국에는 캐나다, 덴마크, 독일, 프랑스,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지난 22일 한국의 105mm 탄약이 우크라이나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국이 105mm 포탄을 지원한다면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한국은 105mm 포탄을 약 340만 발 정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우크라이나가 운용하는 모든 105mm 곡사포와 호환되는데요. 또 한국군이 운용하는 곡사포 중 30% 미만이 105mm 포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면 한국의 국방태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지난 27일에는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자국 방공망 강화를 위해 한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고 있다며 방공망 강화를 위해 한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